안녕하세요, 러브혜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액세서리를 오래간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양말목으로 만든 지금 머리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머리핀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들어서 다양하게 다른 장식품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이거는 지금 뒷면을 처리를 안 해서 이 상태고요. 이거는 뒤에다 지금 필트지를 하나 붙여서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액세서리라서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은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예쁜 양말목 공예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만든 거예요. 보통 양말목 실이요. 이거 만드실 때 4개. 양말목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운데 비주 구슬을 붙였는데 비주 아니고 일반 폼포미 같은 거 붙이셔도 되고요. 집에 사용하지 않는 단추 같은 거 있으면 집에 있는 거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굳이 꼭 저처럼 비즈를 붙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즈가 좀더 예쁘게 나오기는 하고요. 이렇게 지금 작은 비즈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로 만들어 봤는데 제일 깔끔한 게 이게 지금 단색으로 한게 제일 깔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만들 때 그냥 만들려면은 글루건을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아이들하고 함께 만드는 수업도 가끔 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양면 테이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말목 실 깨끗하고 예쁜 색 4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비주 구슬하고요. 글루건 마지막 처리할 때 준비하시면 되고요. 혹시 필트지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거 자투리 있으시면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트지가 없으면요. 사용하지 않는 옷감 같은 거 집에 재활용 뭐 사용하지 않는 옷감 있으시면 그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말목 실이요. 하나, 둘, 세개 깨끗한 거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끈으로 사용하실 거 하나 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말목 실 하나는요, 양쪽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끈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태에서 이거 있죠? 여기 가운데에 하나 넣어서요, 꽉 묶어주세요. 한 번, 풀리지 않게. 두 번, 꽉 묶었습니다. 꽉 묶은 상태에서요, 아래를 가지런히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고요. 모양을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쭉 늘려서 반듯하게 잡아주시면 모양이 딱 잡혀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요,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묶었던 바로 위쪽으로 한 0.5cm, 1cm만 남기고 바짝 잘라주세요. 자른 상태에서 묶어도 되는데, 자른 상태에서 묶으면 깨끗하게 끝에가 처리가 안 되니까 미리 묶어놓고 자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묶었던 끈도 이렇게 작게 짧게 잘라주세요. 이제 자른 상태에서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머리 땋는 그때 제가 팔찌 만들 때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쭉 따주세요. 너무 바짝 당기지 마시고요. 너무 힘줘서 바짝 당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꺾이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쭉 끝까지요. 쭉 따줍니다. 끝까지 쭉 하셨어요. 그럼 여기 끝. 이쪽 있죠? 안 잡고 있으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게핀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 놓으시고요. 여기를 묶음 작업하시면 쉽게 묶으실 수 있어요. 묶고요. 위쪽에 묶었던 것처럼요, 이 부분도 꽉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바짝 아래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한번 묶고요. 두번 묶고 얘는 빼주시고요. 끝에도 짧게 잘라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요, 거의 뭐80% 이상 다된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잡게 이렇게 쭉쭉 늘려주시고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깨끗한 부분 뒤쪽에다요, 양면 테이프 있죠? 이거 지금 글루건으로 하셔도 돼요. 성인들 하실 때는. 근데 저는 안전하게 양면 테이프를 할게요. 양면 테이프를요, 여기
했던데 뒷면에 3분의 2 정도 남기고 위로 폭으로 해서 끝에까지 양면 테이프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위에 조금만 남기고 쭉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떼주세요. 잘 떼주시고 쭉 떼시고요. 다 떼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다 뗄게요. 그래서 이 안쪽 탭 있는 쪽으로요. 이 끝쪽은요. 아래쪽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기역자로 숙여주세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숙여주세요. 아래쪽으로 숙여주시고요. 이걸요. 말아주시면 너무 힘주지 말고 마세요. 천천히. 동글동글. 지금 꽃, 장미꽃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요만큼 이렇게 묶음 작업 있는 쪽은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손바닥으로 꽉 눌러주시면 모양이 이 상태가 됐습니다. 납작한 꽃이 됐어요. 장미꽃이. 이 상태에서요. 아래가 아주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아래쪽에 저희 뭐 필트지나 흔 옷감 있으면 남겨놓으라겠잖아요. 이 크기보다 좀 더 작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뒤에 펠트지가 여기가 지금 붙임 작업 있는 붙임 펠트지도 판매하긴 해요. 근데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글루건이요. 글루건으로 해서 살짝 발라서 여기 뒷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앞으로 돌려서요. 여기가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뭐 장식품 붙이셨는데 장식품 붙이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여기다 빛의 붓을 살짝 찍어서 살짝 붙여주시면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시면 이렇게 하면 꽃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지금 꽃에 장식 이거요. 초록잎, 나뭇잎 살짝 넣고 싶으시면 양말목을 반을 잘라주세요. 초록색. 잘린 상태에서 이걸요. 가운데 쪽에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가운데에다.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바닥에 놓고 할게요. 가운데에다 살짝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요. 사실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좋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드러내고 이 부분에다 글루건 살짝 바르셔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가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쁜 응용하시기 좋은 예쁜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의 정이었습니다.